저기 머리를 이쪽으로, 이쪽. 아니, 반대쪽, 반대쪽. 아니, 너무 많이 들었어. 잠깐만. 그래? 오케이. 배운다니까 됐어요.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배운대. 백억 투자 스릴러 영화에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인 여배우 뭐지? 야근을 하던 전직 경호원 신입 여직원이 건물에 침입한 테러리스트를 혼자서 물리친다? 야, 이게 가능해? 뭐 백억이면 뭐 못해? 일단 대본 한번 보고. 난 너희들을 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순간을 즐길 뿐. 난 너희들을 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순간을 즐길 뿐. 임정민님, 이칼리님, 김서연님, 김서연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랑 이외에 뭐가 더 중요해? 오빠 공부하는 동안 내가 뒷바라지 다 했잖아. 금방 그만 밥 시험에 합격하는 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오빠가 자랑스러웠고 나도 뿌듯했다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그만둘까? 아, 잘했어. 감독님 연기가 너무 좋대. 잘 될 것 같아. 아이고, 걱정 마. 다른 건 몰라도 다들 잘 챙겨먹잖아. 안 보내줘도 돼. 저번에 보내준 것도 아직 남았어. 엄마, 나 지금 다시 들어가 봐야 돼. 이따 다시 연락할게. 코끼리 눈형이구나. 어느 병원에 있지? 난 너희들을 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순간을 즐길 뿐이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수고했어. 내일 봐. 처음이세요? 여기 인적사항 좀 적어주세요. 김서영이요? 안녕하세요.
서현님 좀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네. 김현주님. 먼저 검진부터 할게요. 검진 잘 받으셨어요? 네. 치마할 게 많아서 한 번에 하시려면 수면 마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약은 뭘 쓰시죠? 아, 네. 저희는 프로포폴을 씁니다. 그럼 약속을 해드릴까요?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예. 아, 네. 고민해보세요. 김서연님. 네. 오늘은 수면 마취할 사랑니 발치하실 겁니다. 먼저 회복실 가셔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바로 진행할게요. 네. 그 진짜 자다 일어나면 다 끝나 있는 거 맞죠? 네. 중간에 안 깨죠? 네. 걱정하시지 마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주무실 거예요. 뭐 없지? 그럼 제 걸로 찍을게요. 경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들을까봐. 뭔데? 오늘 치과에서 때린 거. 이거 치과 들어가면 문제 없어. 왜 왜가? 거기에 프로포폴 있다. 너 들어봤지? 보여주사. 프로포폴이 한 병에 20만 원. 10개만 해도 200이야. 괜찮지 않냐? 뭐 치료하는 거야? 얼마나 잔 거야? 뭐지? 어디부터 갈까? 근데 이러다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기 아무도 없는데 왜 걸려? 그래도 야, 걱정하지 마. 프로포폴만 찾으면 대박이야. 돈 들어오면 우리 같이 유럽여행 가자. 너도 같은 배 탄 거다. 야, 근데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이씨, 뭐야. 저기부터 가보자. 그니까 직원들이 날 두고 퇴근한 거고? 난 병원에 갇힌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이 와중에 도둑이 들었다고? 아,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진짜! 잠깐만, 어디서 들어본 내용인데? 야근을 하던 전직 경호원 신입 여직원이 건물에 침입한 테러리스트를 혼자서 물리친다. 여기 없다. 야, 딴 데 가자. 이거 와본 거 맞아? 나도 왔잖아. 근데 왜 몰라? 야, 잠깐 성전만 봤는데 야기 어딘지 어떻게 알아? 아! 현준아! 현준아, 괜찮아? 아씨, 아... 왜? 아씨, 아, 어떻게 여기 이빨이 있냐? 치과니까. 아... 이빨? 괜찮아?
너 냉장고에 문 잠궈두냐? 응? 그치. 봐봐. 냉장고에 열쇠가 걸려있다는 게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겠지? 그치? 너무 똑똑하다. 빙고. 바로 이거야. 야, 저기 방금 뭔가 움직였어. 뭐가? 진짜로. 아, 어쩔 수 없다. 대박. 야, 너 상담실에 가방 가져와. 열쇠내기도 했지만 저런 짓은 안 해. 현준아, 근데 여기 뭔가 한기가 느껴져. 빨리 나가자. 아니야. 우리 봤을 수도 있고 경찰 신고라도 하면. 괜찮아? 안 괜찮아. 왜 이렇게 늦게 와? 가방 들라며.
미안한데 차량이 좀 급해서 나는 다른 배를 좀 먼저 쓸게.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너 저쪽으로 가봐. 너무 어두운데. 이거야. 나 너희들을 잡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오디션 준비 중일 뿐이야. 내가 다른 게 있는데 그냥 가자고? 저기 꼭 잡아야 돼. 아 이런 거 보고 하면 난 어떡해. 그 정도는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 나 오디션 가야 돼. 고마워. 도움이 많이 됐어. 잘하고 올게. 김서연님.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경호원이었어, 이전에. 니들이 뭘 주장하려고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래, 이해는 가.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들었다고 변명하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살지만은 않아. 나 너희들을 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순간을 즐길 뿐이야. 내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생일 선물로 비싼 라미 샤프를 사주셨어. 근데 학교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 샴푸가 사라진 거야. 일주일 만에. 화가 나서 엄마랑 같이 CCTV를 봤어. 근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샴푸를 가져간 거야. 난 그냥 모른 척 했어. 왜냐면 친구잖아. 결국 그 친구 생일에 그 샤프심을 선물해줬어. 걘 아직도 나의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해. 세상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아. 분명히 널 안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랑 같이 나가자. 서현배우, 아 스파이 한 게 너무 좋아. 감독님, 우리 서현배우는 CF 찍으러 가야 되는데 두 시간이나 딜레이 됐어요. 미안해. 아, 어떻게 여기 이빨이 있냐?
아. 맞죠? 그만둘까? 아, 죄송해요. 네.